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이히 드디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개봉이. 제가 전에 그 와칸다 전투 때 있었던 친구들 한번 때로 보여드렸었거든요. 1:10 스케일의 아이언 스튜디오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아이언 스튜디오 2탄 준비해봤습니다. 박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캡틴, 우리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와칸다에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헐크, 1:10 스케일의 타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스케일이 크다. 짠, 짜라잔. 헐크버스터 2 되겠습니다. 작디작은 우리 케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와칸다저도 참여했던 히어로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헐크와 캡틴을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쵸? 요거 워머신 마크4 빼고는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게 되네요. 1:10 스케일의 스태츄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고요. 박스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캡틴 아메리카 등장을 해여 있고 요거는 실제 피규어 사진이 여기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 모아라, 수집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모아야 간지다. 핫토이나 사이드쇼 그런 거 하시다가 아이언 스튜디오로 라인을 변경하시는 분들도 꽤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 할 거야. 나는 핫토이도 하고 아이언 스튜디오도 하고 사이드쇼랑 그 너무 비싸서 어렵지만 다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특유의 스티로폼 박스가 나오고요. 자, 그렇습니다. 약간 눈이 뭔가 좀 젖어 있어요, 그렇죠? 울고 있는 듯한 느낌에 이렇게 보시면 입에 피도 흘리고 있고 이마에 상처도 있습니다. 와칸다 실드를 끼고도 손가락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느낌. 펼치지 않은 와칸다 방패인 것 같아요. 여기 까진 부분들까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엔드게임을 엔드로 은퇴하시는 건지. 이렇게 스탠드가 들었는데 스탠드는 여러분들 아이언 스튜디오 요거 전에 리뷰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와칸다 바닥을 표현해줬고 발자국에다가 얘를 정확하게 탁! 요런 식의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뒤태도 너무나 예쁘고 흙바닥에 좀 뒹군 듯한 느낌, 전투의 흔적들, 신발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요런 뭐 나무줄기 사이에 요런 깨알, 흙탕물들 표현이 대단합니다. 아이언 스튜디오의 시리즈에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바닥을 보니까 바닥 이렇게 왜 정확하게 퍼즐처럼 꽉꽉 껴지진 않지만 초록색의 와칸다 바닥을 표현해서 팔콘과 블랙 위도우, 토르 다 한번 이렇게 붙여서 또 보여드려볼게요. 오코에랑 블랙팬서 비전이랑 스칼렛치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4명은 제가 빌려온 거라서 리뷰하고 갖다 드렸고 나머지 피규어들로 이따가 한번 또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캡틴 아메리카는 가격이 12만원대입니다. 12만원 정도. 그리고 15만원짜리 헐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헐크가 인피니티 워에 아예 안 나오진 않았죠. 초반에 타노스와 싸울 때 살짝 등장을 합니다. 타노스한테 얻어 터지고 그때부터 이제 헐크로 나오지 않는데 인피니티 워 예고편에는 와칸다에서 헐크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낚였었습니다. 아이언 스튜디오도 낚였었나 봐요. 와칸다 바닥을 제작을 해서 헐크를 탄생을 시킵니다. 심지어 이게 보시면은 원래 여기 헐크버스터 2가 있어야 될 자리에 헐크가 가운데 센터 나야나 하면서 센터를 지키고 있죠. 이 바닥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헐크답게 헐크는 좀 크니까 바닥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역시 와칸다 문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뒤에 이런 전기줄 전선 끊어져 있는 이런 느낌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와칸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한 나라니까. 어머 이거 뭐 풀이 하나 더 들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껴주면은 살짝 허전할 뻔했던 스탠드에 한 줄기 풀을. 아 헐크가 나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어? 잠시만요. 바닥이 무겁지? 뭐가 더 있나?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 헉! 여기도 비밀의 공간이 있었어. 어. 스탠드다, 스탠드. 기억났다. 기억났습니다. 이게 오각형 발판 아이언 스튜디오 리뷰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역시 헐크는 발판도 큼지막합니다.
오각형이 아니라 칠각형이네요. 육중합니다, 헐크. 얼굴 조형이 굉장히 좋죠? 전체적으로 이런 우락부락한 근육의 이런 결들, 혓바닥에 좀 뒹군 듯한 이런 스크래치들, 이런 웨더링들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흙탕이 많이 묻어 있고요. 여기 진흙이 많이 묻은 걸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찢어진 바지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영화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으는데 굳이 얘는 필요 없다 해서 안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포즈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헐크 보여드려봤고요. 뭐부터 갈까요? 헐크버스터 2를 갈까요? 타노스를 갈까요? 안 들리지 뭐 혼자인데 뭐. 크기 순으로 가겠습니다. 타노스 보여드릴게요. 으쌰. 타노스가 가격이 17만 원대인가 18만 원 뭐 그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고가는 아니었던 아이언 스튜디오의 타노스. 아이언 스튜디오 타노스 4분의 1 사이즈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110몇만 원짜리거든요. 제가 그거 예약해놨습니다. 곧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4분의 1 사이즈. 박스는 여기 지금 인피니티 스톤 6개가 이렇게 나란히 보이고요. 뒤에는 이런 포즈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멋있습니다. 반대 똑같이 이렇게. 항상 거꾸로 하냐? 이렇게. 어우, 무겁습니다. 들었을 때 과연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학습 능력으로 스탠드를 또 꺼냅니다. 여기 약간 명판처럼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너스. 이 친구도 뭐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밑에 밑판이 이런 식으로 일단 생겼고요.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닥을 보니까 타노스는 와칸다 버전이 아니라 타이탄 행성 전투 버전인 것 같아요. 이런 불꽃 파츠들 들어있고요. 불꽃이 하나 더 있네요. 어? 나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이나요? 와, 불꽃이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른 불꽃 세 개. 약간 뭐. 해삼 멍게 느낌. 표현 좋았어. 고급졌어. 우와. 진짜 잘 나왔어. 우와. 여러분. 세노스입니다. 우와. 싱크로율 100%입니다, 진짜. 사실 캡틴에서 말을 잘 못했거든요. 결코 핫토이 헤드 조형에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 헤드를 가지고 있고요. 눈은 좀 안 보입니다. 좀 약간 흰자 뒤집어 깐 듯한 느낌 살짝 보이고, 치열 고르고요. 조금 요런데 이제 살짝의 유격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요런. 발에부터 옷 입은 이런 모양새. 이게 이제 달 부셔서 갖고 올 때 그런 포즈인 것 같아요. 이런 손가락 하나하나도 동작들이 굉장히 힘을 빡 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타노스는 인피니티 건틀렛인데 건틀렛 비록 불은 들어오지 않지만 불 들어오나요? 불이 들어오는 거였어. 아예 프레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건전지가 들어오거든요. 이대로 여기에 넣어줍니다. 좌석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인피니티 스톤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불을 꺼볼게요. 불을 끄면 불이 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로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피니티 스톤에 불이 들어온 테노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뭐 여기는 쉽게 이 위에 올라가고요. 여기에 한 칸 더 올려줍니다. 한 칸 더. 설명서 안 보고도 잘하죠? 이렇게였네요. 우와, 멋있다. 멋있어. 자, 여기 이제 불똥 쏴야지 이제. 요거 맞추다 보면 하나 맞지 않을까요? 구멍들은 지금 다 보이는데 수수께끼처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맞았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 딩동댕. 세 번째 제일 큰 불 앞쪽으로 딩동댕. 우와, 멋있다. 우와, 밑에 판이 미쳤네요. 스탠드가 너무 예쁘고. 이런 역동적인 포즈. 스태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느낌. 뒤에 이렇게 옷이 틀어져 있는 모습들까지 디테일하게. 실제 옷은 아니에요. 예술이다, 예술. 헤드가 진짜 잘 나왔네요. 우와, 캐핑도 나쁘진 않은데. 이 테노스 이거 해가지고 원래 둘이 딱 1대1. 이 테노스 이거 해가지고 원래 둘이 딱 1대1 맞자. 이 동작은 아니지만 초반에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맞짱 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타노스가 조금 원래 작죠, 그죠?
헐크가 좀 더 큰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1대10 사이즈라고 하지만 50cm가 넘어가면서 너무 잘 나왔다라고 평을 듣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대10 스케일의 아이언 스튜디오 헐크버스터 2 되겠습니다. 와, 이거 뭐 박스도 너무 크고요. 저 안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원래 헐크버스터 2는 이렇게 차려 자세로 표지는 되어 있지만 실제 아이언 스튜디오의 헐크버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팔을 들고 뛰어오른 듯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뒤에도 보면 이런 느낌, 거의 앞으로 쏠려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컬 옵시디언이 발매가 또 된다고 합니다. 컬 옵시디언이 나와주면 이렇게 같이 전시해놓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험하니까 헐크도 잠깐 빼놓고. 뭐 얼마나 잘 나왔길래 사람들이 또 극찬을 하는 것인가. 이 친구도 있나요? 어, 이 친구는 바닥 스탠드는 없네요. 일단 바깥에는 안 보입니다. 우와, 바닥판이 여기 들었어요, 여기. 와, 엄청 큽니다. 아, 이 정도면 저기 냄비 받침 뿐만 아니라 밥솥 올려놔도 되겠는데? 엄청 크네요. 와. 딱 드는 순간 사이드쇼 그런 스탠드 드는 느낌이었어요. 엄청 묵직하고. 일단 밑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무거워서 오래 못 들고 있겠어요. 폭발하는 게 이렇게 맞는 듯한 느낌. 부서진 이런 나무 느낌들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요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주인공 헐버,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헐크버스터 2입니다. 무거워, 엄청 묵직해. 자, 이런 모습. 우와. 불은 안 들어오나? 조금 불이 안 들어오는 거에 좀 아쉽긴 한데, 야, 뒤태도 대단합니다. 뒷발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묵직하냐면 들고 있기 힘들 정도예요. 특유의 헐크버스터 뒤에 이 삼각 아크 원자로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꽂아서. 와, 어이, 엄청 커요. 여기에 뒤에다가 이제 자석을 꽂아주면 되겠죠. 이 자석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아, 이걸 먼저 꽂아야 되나 보다. 잘해? 오! 오! 딱 맞았어요. 대박 사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쏠려 있거든요. 무너질 것 같은데, 뒤에 지금 여기다가 무게 중심축을 잔뜩 실어놔가지고 앞으로 절대 안 쓰러져요. 우와, 이 무게 중심을 고려를 했네요. 뒤태는 이런 식이고요. 앞태는 이런 식입니다. 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다. 이런 웨더링들 굉장히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안쪽에 웨더링도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아요. 우와, 이런 부분들은 뭐 흙에서 싸운 듯한 모습들을 표현을 해주죠. 실제로도 적응 안 된 배너 박사가 조정하다가 한번 넘어지잖아요. 오코에가 째려보고. 살짝 아쉽긴 한데 불꽃이 튀어나와서 이런데 돌에 이렇게 구름이 일어나는 듯한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칼 옵시디언이 딱 있으면 이렇게 딱 대치 장면, 그쵸? 오면은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10분의 1 사이즈인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센치를 재볼까요? 52cm 사이, 51cm 정도. 야, 이거 존재감 뿜뿜인데? 제가 9분의 1 사이즈 킹아츠 헐버가 있는데 그 친구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작다란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작은 것 같긴 해요. 9분의 1 사이즈보다는. 스탠드가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크기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리고 팔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우와, 마크 키웠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리뷰했던 아이언 스튜디오 와칸다 용사들 중에 4명 더 이렇게 보태서 마지막 장면들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예고 아닌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스타로드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로드가 와 있다라는 거는 타이탄 행성의 요 녀석들을 다 또 만나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모라, 드렉스, 스타로드,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마크 50, 그리고 아이언 스파이더까지 요 녀석들도 오면은 이 친구랑 함께 해서 여러분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친구는 33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